02년생. 학교들 다니면서도 교우 관계도 좋고 또 직장 다니신 분들도 교우 관계가 좋습니다. 근데 터전 명당이 조금 움직일 일이 있겠다 그러세요. 그래서 움직이고 나시면 오히려 마음도 안정이 되고 내가 뭐든지 하는 일에 좋은 일이 있고 또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쥘 일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천천히 갖고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. 90년생 생각지도 않게 내가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좋은 일사도 있고 많은 사람한테 칭송받을 일이 있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이달부터는 내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조금 움직이고 또 내가 내 손에 또 이렇게 질 일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마음이 이제부터는 조금 여유로워지고 좀 느긋해질 일이 있는데 혹시 멀리 비행기 타고 놀러 가실 일이 있으면 그거는 이달보다는 다음 달에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78년생 내가 원하는 것은 갖고 있되 결혼이 조금 늦으신 분들은 이달부터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면서 내가 그 인연으로 인해서 결혼에 꼬리 나실 일이 있습니다. 하지만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아무거나 또 아무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시면 천생 배필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을 좀 잡고 여유지게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66년생 생각지도 않게 이동을 하면서 내가 좋은 곳으로 옮겨앉는다 그랬어요.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는 승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마음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운이다 그러니 이달부터는 조금 마음 편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54년생 사람들로 인해서 잠시 잠깐 내가 좋은 소리를 듣는 것도 있겠지만 친구 번님 따라 내가 몸수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달에는 몸조심을 하셔야 되고요. 또 생각지도 않는 이별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